그래도 마늘 풍년이죠? 여기도 있고, 마늘이 올 1년 내내, 내년까지 먹을 겁니다. 고추가 좋아요? 예? 네? 고추가 어때, 좋아요? 고추가요, 예, 네. 지금 다 되게 비싸서. 탄저병이지. 많이 땄네, 얘기도. 응. 아유야. 다른 거도 탄저병 없는 건다 따고, 탄저병 있는 것만 이거 봐, 다 탄저병이야. 남았어. 응. 아유, 형님이 고추를 억지로 땁니다, 지금. 응? 뭐, 고기 안 사셔도 응. 매워, 매워. 맵다고? 응. 이거 같이 매운 거 옆에 같이 있었었나 볶아야 돼. 보다. 응. 매운 게 같이 있어서 그런지. 매워야 돼, 이거. 그러니까. 아이고, 왜, 거기서 왜 그래? 밥 줬잖아. 줬는데도 또 달라고. 일주일 사이에 고추가 많이 열렸네요. 아침에 날라하고 가봤더니 알이 없어. 아, 당연히 안 낳지. 자꾸 가면 제가 안 낳아. 고추 열은 거좀 따서 가서 볶아 먹어야 되겠어. 그거 봐, 이 시간에 따는 게 시원하잖아. 그 미련하게 어제 그 떼앞에서. 가만히 보고 땀 뻘뻘 나는 데다가 나와갖고는. 그리고 내가 나중에 따자고 했잖아. 그래. 넷이 넘어서. 왜 말을 안 들어? 말을 안 들어갖고는. 말을 안 들어서 욕먹, 혼나기만 하고. 혼나고 그냥. 어? 아주, 매를 벌어요, 매를. 그러니까. 야, 근데 멀쩡한 거 많다, 야. 이거는 큰 거는 멀쩡한 거라도 좀 있어. 아삭이는. 그러네. 아, 그러네. 어제 너무 뜨거워서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. 그러니까, 아우, 땀이 막 눈으로 들어가니까, 오. 눈을 뜰 수가 없고, 우와, 이거 이제 엄청 눈에 커요. 뵈는 게 없어서 어제는 진짜. 이거 저는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자. 다음 주에는 응. 고추잎을 따서 말려놨다가 무 말랭이 응. 할때 넣어야 되겠어. 할게 많네요. 아삭이도 안 매우면은 저기한데. 벌써 말라. 매우고 나무에서 마르네. 매워. 이건 몇이 20cm야. 고추가. 응. 아삭이라서 엄청 커. 야, 이런 건안 익었잖아. 파란 거는 왜 따. 응? 따서 뭐야? 여기 서운 냉동실에도 올려야 돼. 멀쩡할 때 좀. 다가지가 많은데. 나중에 먹을 거 남겨놔야지. 이야, 뭐? 아유, 지금도 덥긴 더워. 이게 깔라지는 건왜 이래? 서정은 비만 너무 익어갖고. 아, 너무 익은 거야? 응. 우와. 이제 싸줘야 되는데, 응? 응. 안 싸주니까 애들이 익어갖고, 당연히 익지. 거기에 터지는 거야. 아, 미리 따야 되는데. 어느 정도 선되면 싸줘야 되는데, 안 싸니까. 아유, 이것도 뭐한 보따리다. 고추가 이렇게 많아요. 커다란 고추가. 이야, 이거 뭐 완전히 길다 길다. 고추 크다. 우리 그거 말려도 되겠다. 이거는 집에, 양거는 저기 여는 데서 말려야지. 집에 가져가니까 안 돼. 여기서도 안 돼. 처음에 말르는 거 봤더니 물이 찍찍 이거 봐, 이거 나와갖고 병 드는 거 봐. 물이 나와서 안 되더라니까. 나무에서 말려. 버려. 이거 우회가 그렇네, 그지? 버려, 그런 이렇게는 건. 멀쩡하지. 아이고, 새빨간 게 많네. 이큰 봉지를 가져야지. 안 되겠네. 다라가 더 크든가. 봉지가 더 크든가. 냉동실에 여기도 조금 올려주고. 우와. 난리가 났어요. 이도 이쪽은 괜찮아. 저쪽은 다 골았어. 응? 다 골았어.
고추 먹고 맴맴 달 먹고 맴 됐다 아버지는 엄청나 장에 가시고 시끄러 시끄러 땡 땡 땡 와 지금 해질 여기 오후가 되니까 햇살이 많이 여러 저기 네, 뭐야 넘어가가지고 아침 아까 아침 모양 덥지는 않네요. 자 이양님이 신났습니다. 고추 먹고 맴맴 신났네요. 와 여기 밑에도 있다. 어디요? 여기요 여기요. 아이고 이건 다 따고 가야지. 이거 조금만 냉동실에 얼려. 어? 고추. 조금만 냉동실에 얼려놔. 오, 다 땄네, 이 양이. 응, 잘했어. 이야. 풋고추도 많이 땄네. 이야. 저도 캥거루 주머니가 돼서 감싸봐요. 들어다 줄게요. 방울도마도 방울도마도도 다 썩어가지고 못 먹겠네. 어? 방울도마도 송한 게 없어. 다 썩었어. 이야. 어우 다 터졌어. 도마토가. 토마토가 다 터졌어요. 됐어. 자, 오늘 수확한 고추입니다. 금방 땄네, 뭐. 아유, 땀 범벅이에요. 오, 여기 고추 봐라, 고추. 아이고, 캥거루 주머니. 네, 캥거루 주머니. 이렇게, 서해 주머니. 응? 웃겨. 손에도 뭐 여기 토마토 잠깐만 더 있어봐요. 토마토 넣고 타. 오 뭐야? 타. 여기 있지만 파도 다 다듬어 언니. 다 얼리면은 맛이 없더라고. 그치? 그래도 뭐 보관하려면 얼려야지. 계속 그냥. 어? 얘 꼬맹이는 왜 왔대? 시원합니다. 신났어? 어우, 얼굴에 땀 든다. 땀이 뚝뚝 떨어져. 파도 약을 안 쳐가지고. 응? 이거 씻어가면 안 되지. 응, 그냥 가져가. 집에 가서. 응, 집에 가져가서 해야지. 응. 여기서 흙만 털어서 가야 돼. 응. 아유, 땀이 막 눈으로 막 들어가네. 이게 안 됐겠다. 그래도 수확의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? 아유. 눈을 못 뜨고 있어요. 왜 안 벗겨야 됩니까? 눈을, 가제비 눈을 하고. 어제도 그 고추 다져갖고 양념 하느라고. 집에서? 응. 뭔 양념? 그거 깼니? 어제 건 또 따로 해놓고 오늘 건. 아, 그거 삶으려고 하니까. 집이 너무 더워갖고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에이. 그냥 센 걸로 또 묻혀놓자 이래고는 양념해갖고 센 걸로 묻혀놨네. 자, 벌려놓은 건 띠버리고 가자. 자, 고추가 이렇게 많아요. 내린 소리 듣기 좋다. 아이고, 땀 하도 흘려가지고 땀 닦는가 봐. 아우, 눈을 못 뜨겠네. 가자, 하나 이리서 내드렸을게. 자, 갑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